안녕하세요. 오늘은 어깨가 안 좋으신 분들을 위한 스트레칭을 준비했는데요. 일단 먼저 누워서 진행하실 거고요. 바로 하늘을 보고 누우시기. 누우신 상태에서 오른 다리 무릎 외측에 손을 얹어주시고요. 다리는 90도 각도를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손바닥은 하늘을 향하게, 손등을 바닥 향해 눌러주실 거예요. 이 상태에서 왼손으로 무릎 외측을 잡아주시고 몸통의 회전을 해볼게요. 이때 과도하게 허리가 꺾이지 않도록 복부에 힘을 잡은 상태에서 조금 더 돌려주실 거예요. 이 상태에서 10초를 세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 세셨으면 한번더 양 사이드로 늘리는 힘을 더 주면서 지그시 눌러주실 거예요. 어깨는 뜨지 않게 바닥을 향해 눌러주시고 다리는 조금 더 바닥 쪽을 향해서 눌러주실 거예요. 10초를 셀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쪽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10초 세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시 한번 조금 더 지그시 누르시면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원위치 돌아오셔서 기억하시면 이렇게 한 동작 마무리됩니다. 이 스트레칭은 이제 흉추 회전에 관계 있는 외복사근, 내복사근, 척추기립근에 관여하는 스트레칭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가볍게 누워서 주무시기 전이나 운동 전에 진행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